사건 개요는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량이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이탈리아산 페라리 등 고급 외제 스포츠카, 슈퍼카의 소음 인증 대응을 의뢰받은 후 소음기내 격벽을 추가하여 자체 제작한 소음기를 부착하거나 철망을 배기통에 넣어 소음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슈퍼카 49대의 소음 인증 검사를 부정하게 통과하여 위계로서 한국환경공단의 공무를 방해한 인증 대행업체의 대표 5명을 적발했고 람보르기니 차량의 순정 소음기를 제거하고 사제 소음기, 일명 뚜비스타의 소음기를 부착하는 등 고급 슈퍼카를 불법 구조 변경한 사제 소음기 수입업자 및 차량 소유주 45명을 적발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실제 소음 인증 검사하는 곳입니다. 언뜻 들어도 소음이 엄청 크죠? 네,